한화생명 2021 WK리그 인천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시즌 5라운드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 역시 1인 중계로 여러분들과 전후반 90분 동안 끝까지 함께 달려볼 예정인데요. 자, 인천에서 펼쳐지는 인천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맞대결. 인천 같은 경우에 현재 2위로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1위에 있었던 인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점 석점 반드시 욕심이 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에 맞서는 보은상무, 비록 최하위에 머무르면서 조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간혹 보여줬던 집중력,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다면 승점을 챙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말 기대가 되는 양팀의 맞대결인데요. 잠시 후에 그라운드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데 라인을 한번 짚어보면서 경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인천현대제철 김정미 골키퍼, 신보미, 홍혜지, 임선주, 이영주, 장슬기, 이세은, 레넴, 손하연, 최유정, 최유리가 먼저 나서겠고요. 이에 맞서는 보은상무, 권혜미 골키퍼, 송다희, 김지원, 김현주, 남경민, 한아름, 김은지, 권한을, 안상미, 김민진, 박예나가 선발 출전합니다. 조심히 시계를 지켜보면서 휘슬 불었습니다. 양팀의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이 보은상무입니다. 잘 붙여줬는데요. 박스 안쪽 슛! 오, 지금은 슈팅에 힘이 실리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줄 곳이 없거든요. 아, 잘 빼줬어요. 컷백 슛 넘게 떴습니다. 야, 최유리 선수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이번 슈팅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이세은 잘 띄워줬습니다. 최유정 컷백 열렸습니다. 슛! 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야, 오늘 보은상무의 수비가 예사롭지 않아요. 자, 우당탕탕 치열한 볼 다툼. 자, 크로스 연결 또 침착하게 김현주가 잘 잘라줬습니다. 그런데요. 자, 공중 볼 다툼이 한 차례 있었고, 자, 머리 천천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 권한을. 자, 확실히 권한을과 신보미의 매치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역시 권한을 선수 관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팀 인천현대제철을 맞아서 잘 준비해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이 인천현대제철입니다. 장슬기에게 1대1 붙여봅니다. 크로스 연결, 수비 헤더, 아크 정면. 아, 지금 터치가 살짝 길었습니다. 자, 정면에 사실 공간이 한 차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있습니다. 슛! 골키퍼 선방! 아, 코나이미의 멋진 선방! 그리고 최유리가 한 차례 또 두드려봤습니다.
야, 안상미가 얼굴 쪽에 통증을 한 차례 호소했는데 야, 반칙은 아니고요. 아, 잘 빼줬어요. 이미 1대1. 오른쪽을 잘 빼줬고 한번 접고 아 살짝 지체됐습니다만 아 지금은 최유정에게 정말 완벽하게 열어줬거든요. 하지만 최유정의 터치가 길면서 이민아 선수의 어시스트는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보은상무의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헤더. 아 역시 엘리 높이가 있어요. 최유리 잘 빼줬어요. 박스 안쪽 진입 올려줬고 아 그대로 흘렀습니다. 아직 있고요. 장세기 크로스 연결 헤더 정면. 아 엘리가 들어오자마자 또 유효 슈팅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중앙 연결 아 지금은 패스가 끊겼습니다. 잘 빼줬고 이민아 줄곧 찾다가 왼쪽 장슬기에게. 장슬기 개인기로 갑니다. 슛! 아 올려줬어요. 슛! 아! 와 이번에도 엘리. 아 봉은상무에게 살짝 행운이 따랐습니다. 어 그리고 엘리는 확실히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이번에 높게 뛰어준 공 펀칭. 어 세컨 볼 열려 있습니다. 아직 있고요. 열렸는데 슛 굴절. 아 온몸으로 육탄 방어를 하고 있는 봉은상무 정말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낮은 크로스 수비 헤더 열렸어요. 자 지금의 장슬기의 슈팅은 장슬기.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어 그러나 인천 수비가 먼저 대처. 아 점점 뭔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 연결됐습니다. 최유리가 오른쪽으로 최유정 슛 정면. 아 이번에도 유효 슈팅을 한 차례 만들어봤지만 아 최유정이 왼발에 걸렸었거든요. 신보미 어 지금 압박 가져가고 있는데 권한을 어 지금 해볼 만한 시도였어요. 야 후반전도 8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본사무 공격 숫자 많은데요. 공격 내 수비 다섯 직접 때립니다. 김정민. 그러나 슈팅의 파워가 실리지 않으면서 김정민 골키퍼가 침착하게 또 잡아줬습니다. 자 지금 패스도 정확하지 않았고요. 헤더 아 권한을 지켜줬습니다. 아 오른쪽 공간 많은데요. 잘 열어줬고 안상미 동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상미 어 직접 갑니다. 포개진. 자 확실히 두 명은 쉽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고 있는 안상미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중앙 봤습니다. 최유리 왼쪽 박희영 붙여줍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최유리. 아 돌파됐어요. 이민아 붙여줬고 아 지금은 드리블이 조금은 모험이었어요. 올려줍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엘리. 아 엘리가 머리를 감싸줄 수밖에 없죠. 자 확실히 자신의 자 인천현대제철도 승점 1점을 가져가긴 했지만 인천현대제철과 보은상무의 5라운드 맞대결은 0대0 무승부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